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입니다. DDP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은 2010년 7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합류하였고 서울시가 보유한 창의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창조산업의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창의도시 가치에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20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가 올 11월 개최 예정입니다. 2018년 서울시는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확산하고자 하는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이 인간 소외 현상과 환경 문제 등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는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글로벌 운영회를 구성하였고 2019년 제1회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를 국제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디자인 프로젝트에게 주는 시상식입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에는 더 많은 국내의 프로젝트들이 31개국에서 응모하였습니다. 11월에는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으로 일상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창의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휴먼시티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취지를 디자인적으로 구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세계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서울시가 앞장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서울라이트입니다. 서울라이트는 동대문 의리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져가는 지역경제에 불을 밝히는 한편 이러한 창의적인 노력을 세계 축제 자원으로 나누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래픽 아나돌이 인공지능과 DDP 외장 벽면을 활용하여 세계 최장 규모인 220m를 보름 동안 상연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자하디디 건축물에 동대문과 서울의 이야기를 시청각적으로 잘 풀어내어 작품 상영 내내 시민들의 몰입을 이끌어내었고 약 100만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그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10월과 12월에 총 2회의 서울라이트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특히 COVID-19의 상황을 맞이하여 현재 시민들로부터의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공모하여 작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세계적인 디자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라이트를 성황리에 개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디자인 창의 도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디자인 재단에서는 COVID-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디자인 산업계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지원 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디자인 기업들에게 고통을 나누고자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하고 그 중에서 약 1,000개를 선정하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중 일부는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시설과 사업과 연계하여 현실에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창의 도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시민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